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김태형 선수의 진영이에요. 패스파인드 다들 하신 것처럼 토스가 저구 상대로 쉽지 않습니다. 7대2죠, 7대2 네. 현재. 그리고 예마스터는 이영한. 뭐 맵에 그런 뭐 여러가지 유리한 점, 뭐 좋은 데이터 충분히 활용해야 됩니다, 이영한. 네, 오버로드를 7시로 보내다가 프로브의 움직임이 네, 없다 보니까 방향을 틀었죠, 지금. 네, 뭐 평이한 형태의 더블엑서스와 뭐 타이밍을 노리는 공발업 질럿 이런 형태의 운영은 대체적으로 좀 실패를 많이 봐가지고 이 맵에서 그렇죠. 네, 김태형 선수의 전략적 선택이 참 궁금하고요. 네, 오버로드는 이제 초반부터 토스의 의도를 좀 흔히 좀 보고 출발을 한다는 게 참 프로토스한테는 부담이 좀 많이 되기 때문에 외려 이 맵에서는 저그의 공세를 잘 막아내고 덩어리 모아가지고 토스들이 이겼죠. 이긴 경기들 이렇게 보면은 네, 네. 아니면은 뭐 커세 리버를 쓴다든가 정찰이 매우 잘 됐을 경우에 저그의 깜짝 뮤탈리스크라든지 이런 거에 허무하게 지지 않을 수 있다. 네, 근데 김태경은 정찰이 잘 되면 헛돈을 안 씁니다. 진짜 한 50원, 5원, 10원도 헛돈을 안 써요. 진짜 정찰하면 딱 필요할 때 그 유닛이 딱 나오도록 거기다 돈을 쓰고 네, 네. 그러니까 김태경 선수의 정찰병을 빨리 좀 잡아주는 게 중요하겠고요. 야, 질러는 예. 일단 질러 찌르기 괜찮죠 지금. 그렇죠. 저글링을 이렇게 시선을 끌어준 다음에요. 여기서 한두 개만 잃어도 예. 야, 이건 진짜 또 드론이 나왔기 때문에 재미 볼 수 있어요. 네. 지금 이 압박만으로 자, 드론이 그냥 싸웁니까? 와, 근데 지금 이영환 선수 컨트롤 좋아요. 예. 네. 야, 돈을 야, 질럿 한 끼 날렸어 예. 지금. 질럿을 두 대 맞은 드론 빼주기. 그리고 질럿을 산초투석이로 지금 만들었거든요. 네. 야, 근데 덕분에 또 일꾼은 네. 프로브 간기 잡았네요. 야, 질럿을 잡았어요, 질럿을. 네. 예. 자, 김태형 선수의 테크가 커세까지 막 떴고요. 네, 일반적인 커세어 이후에 공발업 예,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네요. 자, 스파이어 타이밍을 아니까 안정적으로 아니, 프로브가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지금 김태형 선수. 그게 그냥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예, 아까 전에 그 저 프로브 담당으로 일꾼한 그 저글링 한 개 붙여놓고 다른 저글링들 전진 간 거 있잖아요. 그 저글링이 저 프로브를 도쳤습니다. 네. 그거 아직 스파이어 완성된지 안 됐는지 아니까 두 기가 안정적으로 오버로 때릴 수 있는데 두 기 잡고 빠질 수 있습니다. 사람 세 개 잡고 빠질 수 있어요. 네, 물론 이영환 선수가 대박 부자고 게스트 네. 지역에 3-3를 펼쳐놓고 이렇게 했지만 예. 예, 6, 7기 타이밍에 예, 공발업 질럿이 압박할 수가 있어서 심시티에 굉장히 이영환 선수는 신경을 써야 되고요. 뮤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바로 날아가기가 힘든 게 공발업 질럿이 그때 타이밍에 찌르거든요. 네. 아, 오버로드 이거 다 3일째까지 죽고! 와, 참, 자, 마저 예. 한 방만 맞겠죠? 예. 와, 이거 대박 성과인데요? 자, 이것까지 살린다. 한 개 잃어도 사실 손해는 아닌데, 살린다. 이거 다 잡아야 돼, 자, 이 영화는! 반대쪽 받아주기! 그게 하필이면 또 예. 한 방 맞은 스커즈 예. 쪽에. 한 방 맞은 애를 또 스커즈 두 개가 또. 예, 근데 커세어 하나 잃고 오버로드 세 개 잡았으면, 이건 토스가 확실히 재미맞다고 볼 수가 예.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커세어를. 자. 공만업 질러지기 때문에 예, 성크 두 개가 안정적이긴 한데 심시티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찌를 타이밍 찌를 비트면 나옵니다. 예, 예, 도착할 쯤 해가지고 딱 공업 되겠죠. 이쪽으로 예, 갑니까 아니면 10시 쪽? 아, 공업 정확히. 어우 예. 지금 10시 쪽이 어떤 나가요 수비가? 자, 김태경. 아, 이게 뎁, 병력이 저글링 와야 되는데. 병력 많은 쪽으로 갈 필요가 없어. 아, 심시티 잘한다고. 아니 드론이 갑자거나 이런 형태가 네, 그래도 두 번째 성큰이 잘 안 됐고요. 네. 이게 공발업 질럿이라서 성큰이가 금방 이거 그럼요 훨씬 더 이거는 대박 재미 봤어요. 지금 너무 많이 살아남았어요. 아니 두 성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둘러칠 수 있는 공간이라면 이거는 성공한 겁니다 지금. 네. 이영환 선수의 태풍도 이영환 선수도 잘 먹고 그걸 쏟아내는 이런 형식이거든요. 아니 공발업 질러심을 알고 성큰 두 개를 지었는데 지금 드롤 다 털렸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이미 김태경 선수로 네. 거의 70% 이상 그렇죠. 넘어왔어요 지금. 예. 너무 불리합니다 지금. 네. 김태경 때려도 하나 집중적으로 때려야죠. 여기저기 다 때리면 뭐 건물 깨야 됩니다. 네. 아까 전에 그 스커지로 커서라도 둘을 완벽하게 다 대합을 했으면 갑작스럽게 미타니스 띄워서 뭔가 변수. 근데 김태경 상대로 그게 안 되거든요. 이제는 네. 커서가 활약하게 되면서 예, 다크가 또 나오거든요. 예, 김태경 선수의 연계된 지금 견제 플레이가
택신이 강림했을 때 사실 그런 플레이가 너무나 잘 되는데 네, 지금 딱 그 타이밍. 거세어로 제공권 장악하면서 어차피 그 타격 때문에 뮤탈 뛰기가 너무 힘들어요. 급하니까 네. 다 저걸로 뛰었거든요. 지대공이 어려워요. 이제 다크가 활약할 타이밍이 됐어요. 또 오버랩 위치 다 합니다. 꽤 많이 탐색 끝났어요. 이영환 선수 막 자원 올라가 보세요. 네. 자, 돈이 있어 돈을 뭐 쓸 수가 없죠. 오버랩 계속 잡혔고 자 스커지. 네. 거기다가 지금 타이밍에 러크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질러 악한 타이밍에도 굉장한 압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나름 모여있는 예, 커세어인데도 스커지 자폭을 잘하긴 잘했는데 예. 조합 자체가 히드라 리스크가 아주 다수가 있는 게 아니라서 공발업 질러 악한 조합을 저글링으로 막는다. 이건 정말 피말리는 거거든요. 이영환 선수 입장에서는. 자, 다템이 떴어요. 일단 걷어내기 조심해야 됩니다. 걷어내기. 네, 이거 오버로드 다시 전멸입니다. 네, 네. 결국 10시가 날아가면 이영환은 미래가 없습니다. 네. 할 게 없어요. 아, 이건 정말 오버로드 싹 그래서 내 오버로드 준 것도 아까운데 이제는 안 보이는 다템다. 이게 아니 왜 아니 패트파이터가 왜 저번에 토스가 7대1로 벌어졌지? 토스가 유리한 맵이네. 막 이런 느낌조차 들고 있어요 지금. 네. 아, 스커지 정면으로 하면 스커지 갔다 그냥 버리는 겁니다. 네. 너무나도 퍼펙트한 모습이고 네. 이제 드래곤 조합해주게 되면 사실 지금 현재 단계만으로 여기만 민 것만으로는 이미 네, 승부 맞죠 사실. 네. 아니 이 맵에서 오 영부탄 오 야 이거 그래도 예 네, 커세어를 목장 제압하고 여기서 커세어를 가 제압한 다음에 지금 김태경 선수 본진에 보통 걔는 어떻게 지어졌나요? 예, 네, 이 성과도 10시를 지키는 가운데 이 성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자 근데 아무튼 방금 네. 뮤탈은 저 아티 커세어는 완전 제압을 했기 때문에 본진을 갔다가 완전히 박살을 내야죠. 저거 이제 소리쳐 개노나 제압하고 스톰 한번 사용 가능하죠. 거기에 드래곤만 나오면 이건 막힙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여기서 이거로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영환도 10시가 날아갔는데 같은 장면 나올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잡혔어요. 일단 스톰 한번 잡혔고 네, 그러면서 여기를 좀 막힌 막아야 될 텐데 이 영환 선수가. 야, 근데 공중을 꽤 이 영화 그냥 무너지진 않습니다. 스커지까지 있거든요. 드래곤 뽑아야죠. 자, 나오자마자 스커지는 거세어 딱 제압하고요. 네, 만약에 10시 쪽에 대한 피해가 없었다면 이 영화 선수의 뮤탈이 얼마나 임받았겠습니까? 야, 이거 템플러 아, 다템인가요? 다템. 네. 야, 정말 그래도 네. 그래도 예, 이영환 선수 예, 김태경한테 그래도 야, 아, 예, 이게 예. 너무 크네요. 예. 캐로 하나둘씩 만들어주면 곤란해집니다. 아 몰라요. 아, 이영환 다 이거 이걸 더 털립니까. 예. 본진을 지금 뮤탈리스 컨트롤에 침내느냐고. 예, 뭐 아콘 만들어도 되고 이영환도 지금 일꾼 진짜 많이 잡았거든요. 네. 아 근데 피해가 너무 크네요. 보여 그 뮤탈리스 컨트롤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긴 했는데 예, 자신이 받은 피해가 더 큽니다 지금. 네, 저거 캐논 몇 개 있는 거 한번 지금 뮤탈리스크로 들이대가지고 친구 한번 보면. 자, 본진 이거 딱 날려 건물 다 깨집니까? 아, 이제 건물 부수는 속도로는 저그가 지금 현재 토스를 당해낼 수가 없고요. 예, 그쵸? 예. 아, 근데 막탈 처질 뭐가 있습니까? 아, 예, 이게 뮤탈리스크들이 쨍쨍했을 때. 예, 저 이 캐논 몇 안 되는 걸 갖다 때려놓고 제압을 하고. 예, 아콘을 빨리 만들어야죠 김태형 선수도. 아, 근데 김태형 선수가 예, 다수의 그 게이트웨이 있는 지역을 갖다 뮤탈리스크에게 제압을 당하고 있는 형태다 보니까 템플러를 확보하고 아콘을 만드는 이건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 될 수도 없어요 예, 김태형도. 템플러 나오는 족족 잡히니까. 오, 예. 자, 그리고 이제 치상병력까지 움직입니다. 이영환. 예, 예, 계속. 김태형도 땅이 없어요. 예, 안바닥 가갖고, 예, 입구를 한번 속봐주고, 예, 그리고 게이트웨이 몰려있는 데 가서 템플러 나오나. 예, 예 한번 감시해주고 이러면서 지금. 예. 본진 밀었어도, 예, 본진과 안바닥 좌우차 지금 다 안 되면 김태형 선수 이거 힘들거든요. 자원이 없습니다, 김태경. 예, 예, 어쨌건 굉장히 유리했던 상황입니다만, 그 뭐. 야, 이거 올인러시 한번 가면. 아니, 아콘이. 야, 이영환. 아니, 아콘만 만들었어도 이 뮤탈에 이렇게까지. 경기까지. 네, 네 이영환 선수. 지금 그거 빨리 가야죠, 지금요. 네, 남승현 선수에게 그 드랍 당해갖고 본진에 벙커 환생되고. 좌우 채치가 안 돼서 이거 김태현 선수 네. 경기 내주게 생겼는데. 네, 완전히 다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예, 이영환 선수가 그 역전을 해냈었는데. 아, 전, 예, 오, 예. 저 얘네 죽으면 시드라 웨이브는 어떻게 막습니까? 예, 네, 일단 야, 단장은 이영환.
당장은 캐논이 있기 때문에, 예, 캐논이 있기 때문에 당장 밀릴 정도는 아니긴 아닙니다. 근데 뭐 아, 저글링도 네. 많고 예. 예, 이게 당장 자원 채취가 한동안 굉장히 중단이 됐어가지고 일단은 그래도 하이템플러는 지금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낚시들 한 방에 저글링 동반이면 지단명 여서 이 캐논 네, 저글링이들 그렇죠. 그냥 뚫습니다. 그렇죠. 바리케이트 뚫어버린 다음에 코세어가 만약 살아있었으면 코세어가 몇 기 살아있었으면 절대 이런 플레이는 이영환 선수가 못하죠. 네. 자 들어오죠 들어오죠. 예예예 예, 캐논 아, 예. 하이템 플러가 없어 하이템 플러가 없어요. 5개 정도는 아니고요. 네 일단 아까 나가있었던 닥템 플러가 돌아오게 돼. 여기 좀 오버로드도 없죠. 닥템 플러 한 기가 일단은 돌아는 오는데 7개 정말